통일이 되면 국가정상은 누가 됩니까? 아마도 이 질문은요, 통일 이후에 국가정상이 갖춰야 할 뭐 자격?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. 잠깐 얘기 나왔지만, 아까 이제 통일 직후에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얘기했는데,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결정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어려움이에요. 정치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면 뭐 그것이 국가의 리더가 국민들 잘 설득하고 또 잘 규합하고 이끌어 나가면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지만, 자칫 잘못해서 국가 리더가 국민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고 통합을 잘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증폭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은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질감, 질시, 서로 간의 갈등 이런 게 계속 증폭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통일 대통령이 갖춰야 될 핵심적인 결정적인 등목은 바로 북한 주민들을 잘 이해하고 잘 접근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목표 정책을 잘 설득하고 북한 주민들을 잘 규합해서 조국 가진체의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.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대해서,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훈련된 그런 리더가 통일 대통령이 돼야 한다. 그렇게 했습니다.